살풀이 예리겠죠? 지난 10월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는 찬대기가 아니었는데, 좀 심했죠?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사과를 했다고 보나, 그래 말씀하시는데, 시사부는 1월로 이끌는 거고, 또 2007년도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민주당이 이야기 있죠. 그건 한나라당의 승리니까. 아니, 열린 우리당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런 말은 있죠.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는 건가고. 그거는 반대로 보면 한나라당이죠. 그런 게 민주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가 이런 야당 표면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옛날 그 5.16 군사정부 때는 총리가 의원들을 붙잡아 가기도 하고 야당도 있었어요. 총리가 15대 의원실에서 환경부 의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참으로 속도하고 정부가 바른 사람으로 통일했어.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차태기 발언하면서 저는 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적절한 발언이었어요. 이미 작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정부한테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잖아요. 총리가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게 대정부 질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총리의 행동을 말하고 나가는군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뒷받침이신 분은 조선동화나 소나기 있다면 다른 언론과 총리 방송은 총리 바라겠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응하십시오. 권력이 있으니 고발했을 때 인식을 정권을 떠납니다. 우리 인정 유리해 주십시오. 자, 행정학부에서 해결되는 과로사 문제냐 한번